제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결승전이 됐습니다. 자, 파토스 오늘 렌지닌과 키오님 거꾸로 나왔습니다. 결승전까지 오전 3선승제 3대0으로 전승으로 기록해서 결승전 올랐기 때문에 오늘 패가 없는 선수입니다. 너무나 강한 선수고요. 자, 이에 맞서는 돈키니, 이지스니가 벤체 그리고 환님을 거꾸로 나왔습니다. 자, 3대2로 결승에서 결승 진출했는데요. 자, 과연 오늘 돈키님과 파토스님의 결승전 매치 정말 기대가 됩니다. 파토스 정말 잘한다라고 돈키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결승 상대로 붙습니다. 자, 결승전 첫 번째 경기 레디 지금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자신의 경기에 그걸 왜 이기지 못했냐라고 자하게 댓글을 다는 돈킨. 자, 이번만큼은 자하게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돈키 욕을 하고 있기를 봤더니 지야.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파토스. 오늘 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패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멘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자, 확실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 두 명의 경기입니다. 자, 오늘의 결승전 경기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토스 멘탈 날아가고 싶은가 보네요. 네. 자, 이대미직하게. 자, 그리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서포터의 스위가 서포터가 아니라 리더 체인지의 스위게치이기 때문에 스위게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동키님은 기계 나루토죠. 메카 나루토. 자, 메카 나루토 같은 경우는 일반 나루토보다 나선환이 훨씬 더 유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단점이 있다면 좀 시끄러워서 해설하기 좀 싫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 체인지로는 카제카게, 2대 카제카게를 껴줬습니다. 자, 지금은 좀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접은 무조건 파토스님이, 그렇죠, 스위게치로 안 하면은 이건 절대 못 이기는 상황이에요. 뭐 2대 미즈카게가 사실 뭐 근접 캐릭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원거리 캐릭터죠. 자, 근데 뭐 이렇다 하게 동키 바꿔치기라도 쓰던가. 다 맞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메카나루토 프로그램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파토스님이 적극적으로 바꿔치기 다 써줬는데 본인은 바꿔치기. 자, 그래도 이건 좋죠. 나루토를 못했지만 카제카게를 잘해주고 있는. 자, 뒤에 지금 뭐 서포터 잘 보고 파토스님 빠져나오고 오히려 동키님이 당했습니다. 자, 물총으로. 아, 여기서 잡기 나오는데 동키 좋습니다. 자, 다시 치열하게 흘러가는 파토스. 자, 파토스도 경기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2대 미즈카게는 글쎄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나 말하기 무섭게. 아니 동키 이런 거를 맞으면 아픕니다. 저것도 그래도 사람 캐릭터인데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카직하게. 자, 평타 싸움. 아, 진짜 평타 싸움 안 지려고. 두 캐릭터 다 평타가 좋긴 한데 카제카게가 조금 더 좋네요. 자, 여기서 수둔으로. 야, 스위게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파토스. 자, 이러면서 물총. 저런 식으로 가볍게 물총을 쓰면서 거리를 재주면서 바꿔치기를 채워주는 파토스의 일단 전략, 이거 자체는 일단 계산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 아빠키님 진짜 저 2대 미즈카게만 100% 플레이를 했거든요, 거의. 네. 자, 그러나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남의 플레이를 꼭, 그렇죠, 나도 고통의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뭐 나루토 굉장히 무슨 뭐 안에 밑에 있는 뭐 장사치도 아니고 뭐 계속 왔다 갔다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냥 뭐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잡긴 거. 네, 잡기죠.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3초. 이거 시간 못 볼 수도 있어. 선수들이 시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파토스가 조금 더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뭐죠? 누가 라운드 따나요? 아, 파토스가
황급히 지금은 동키님이 잘 달려들었지만 역시나 운영의 파토스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정말 적은 체력으로도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자, 동키 집중해야 돼요. 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 체력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굳이 지금 1라운드 때 지금 타임 내주고 여기서 체력 많이 다 깎였다고 할지라도 자 지금 결승전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1라운드 매우 중요합니다. 1라운드를 따내는 선수가 70%를 우승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이 심리전에서 절대 압박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키 자 차분한 경기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서포트 있죠?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카더라입니다. 자 바꿔치기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번 한번 네 자 4금까지 써주고 있고요. 무의미한 공중 플레이 네 갈 필요 없습니다. 동키 자 나선아 지금은 나선아는 원거리로 아주 잘 떼주고 있어요. 파토스 자 아 완전히 말렸습니다. 동키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타이밍 나왔거든요. 동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좋아요.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자 카제카게 황급히 지금 평타로 막아보는데 자 파토스 체력 되게 많이 잃었거든요. 지금 자 4금 네 나루토까지 피해주고요. 자 평타 플레이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아 동키한테 역전당했어요. 파토스 메카나루토가 저렇게 무섭거든요. 4금까지 이거 막다가 잡기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자 수둔 피해주는 자 미지카게로 바꿔주는데요. 공중 따야죠. 파토스 놓쳤습니다. 자 그래도 바꿔치기 많아요. 그렇죠. 와 이럴 때 2대 미지카게만큼 좋은 게 없는 게 저 거리에서 또한 네 수둔포를 날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지금 이번 경기는 미지카게가 의미하는 게 큽니다. 좋아요. 정말 저렇게 피가 없을 때 아 이걸 파토스가 와 분명히 불리했단 말이죠. 아 너무나 진짜 한방 한방 미지카게 활용 잘해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서포터 다 피해하면서 아 집중력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토스님이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게 되네요. 아 동키 뭐 나루토를 꺼내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으나 그러나 생각보다 지금 오늘 파토스님이 전승의 파토스이기 때문에 집중력 상태도 좋고 그럴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뭐 나선한 이런 거에 안 맞거든요. 조금 더 섞어주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해야지만이 인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파토스님 지금 오늘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룰렛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파토스님이 뭐 잘하고 못하건 간에 진짜 룰렛에서는 좋은 캐릭터 나오고 싶겠죠. 자 파토스님부터 첫 번째 경기를 가지고 이제 파토스님부터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토스님은 19번 아 미지카게 2대 미지카게 사실상 한 명이 조합 제가 여기서도 2대 미지카게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나왔었던 카드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이렇게 피해가나? 아니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룰렛 돌려야 되겠죠? 자 파토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2번 아 사루토비아 2대 호카게 정권 부패 조합 자 파토스님은 사루토비아 2대 호카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키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앞에서 좋은 카드 나와버렸어요. 동키님은 조금 목이 타겠는데 어린 내지 어린이 나타 글쎄요 죄송합니다. 자 동키님은 어린 내지의 어린 히나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동키 입장에서는 1라운드를 내줬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어린 캐릭터들이 나왔다라는 거 리치도 짧은데 뭐 파토스 기다려라라고 지금 동키님 말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어디를 기다린다는 건지 일단 이번 캐릭터 조합은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니까 어린 내지는 생각보다 팔이 긴데? 아니 제가 저렇게 성장이 좋았나? 이거는 조금 네 좋네요 이렇게 된다면 히나타에 비해서는 어린 내지는 좀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나 사루토비의 이 진짜 요술봉 자체가 저거 뭐 엠만가? 그거 자체가 리치가 워낙 길기 때문에 히나타는 그냥 지금 빼야됩니다 히나타로는 못 이깁니다 절대 평타로 글쎄요 네 그렇죠 아 내지 네 내지라는 캐릭터를 좀 좋게 생각하고 좀 가치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애니에서 버려졌지만 여기서 버려지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자 이득하게 자 공중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렇죠 자 은근히 지금 동기님 잘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나루토 나서나보다 훨씬 더 지금 매섭게 서포터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가드 플레이 자 그러니까 잡기 들어가죠 파토스 자 무리하게 바꿔치기도 쓰지 않고 있고요 동기님 자 우리 파토스님은 지금 뭐 조금 더 경기를 올려서 그렇죠 3대5카기로 자 사르토비를 꺼내는게 좋습니다 사르토비를 꺼내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준다면 상대가 완벽하게 아 근데 파토스님 캐릭터의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에 대한 그런 기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바꿔치기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체력이 이러면 안 돼요 파토스 자 와 정말 글쎄요 지금 약간 방심한 듯한 느낌도 있긴 있는데 자 자신의 무패 행진이 지금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파토스 잘 막아내야 되겠고요 지금은 바꿔치기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맞으면 안되겠죠 파토스 자 역시나 횡이동으로 빠져나오면서 아 진짜 움직임이 정말 야 정말 이거 그러나 파토스 글쎄요 지금 동키님이 가드를 잘하는 걸까요 바꿔치기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데요 파토스 이거 차크라마 있었으면 대시 박았습니다 아 마무리 되는데요 자 지금은 어린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줬고요 동키님은 괜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파토스님 입장에서는 바꿔치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 동키 지금 바꿔치기 풀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시야에서 좀 가려지면서 자신이 막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의 진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드 깨면서 날려버리는 야 지금 뭐 다시 한번 가드 클래식까지 자 근데 동키님이 아까부터 느끼는 거지만 정말 바꿔치기 관리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싸움에서도 야 이대옥하게 뒤에 한번 따주면서 파토스가 무방비입니다 완벽하게 바꿔치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갈 거란 말이죠 자 와 지금 횡이동으로 피해주는데 그러나 리치 한번 따면서 히나타가 아 버텨내지 뭐 아 다시 한번 히나타가 와 병타 다 땄고요 자 이제 파토스 바꿔치기 찬단 말이죠 자 네 여기서 뛰어주면서 공주 가야죠 아 놓쳤습니다 파토스 그러나 네 호카기로 받아주면서 자 아 내지한테 네 히나타가 어디를 때리는 건지 네 지금 잘 맞서야 됐는데 자 저런 부분 좀 어쩔 수 없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자 파토스 지금 상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를 지금 네 잘 관리해야 돼 아 지금도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기 때문에 파토스 자 파둔 네 좋습니다 자 아 많이 네
자, 왠지 티모이 한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여기서 병타 뚫리면은 그대로 가는 거죠. 되게 많이 때렸고요. 이거 공격 끝날 때 파토스 한번 들어가는, 어, 각성? 각성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지금은. 자, 동키 각성 가려는 것 같은데 파토스, 아,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화둔 쓰려다가 더 맞았어요. 자, 파토스 어쩔 수 없이 바꿔치기 썼습니다. 저 화둔도 바꿔치기 쓰고 쓴 거였는데 그게 안 들어가면서 더욱 상황 안 좋아지고 있고요. 동키 바꿔치기 없습니다. 파토스, 아, 이거 좀, 아, 짧아. 아, 저거는 어쩔 수 없어. 룰렛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파토스, 아, 진짜, 아, 룰렛전이 정말 꿀잼이에요. 아, 2-0까지. 아, 이번 경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룰렛전이다 보니까 모든 캐릭터의 리치를 다 알고 있지는 않죠. 주캐들이 아니어서. 자, 그러나 파토스, 아, 2-0까지 경기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도 동키, 아, 2-0까지 되긴 했지만 그래도 4강전에서 2번 경기 내주고 3번 경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순서만 좀 바꾸면 돼요. 자,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다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파토스님 지금 몇 연승인가요? 아니, 시작을 렌지를 때려잡고 키올님 과거의 일부 리거들 다 때려잡았습니다. 거기다 지금 결승전까지 한 라운드는 매치 포인트까지 남겨두고 있다란 말이죠. 아, 거기다 이젠 주캐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마무리가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제 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결승전 매치 파토스니까 동키님이 펼치는 세 번째 경기. 자, 오늘 참여 상품 세 분께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리고 젤라토 꼬부기를 총 세 분께 드립니다. 자, 아쿠아쿠 카페에서 후원했고요. 아쿠아쿠 카페 아주 고마우신 아쿠아쿠 카페는 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스폰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들어올 일 없겠죠. 자체 후원 자체 진행의 리그 홍대 아쿠아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피와 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후원한 3,000원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밤 12시 20분이고 뭐고 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매치가 될 수도 있는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동키는 지금 나루토? 자, 다시 재경기 갑니다. 메카 나루토 같은 경우에도 나루토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대회 때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메카 나루토, 나루토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급에 속하는데 같은 캐릭터로 나루토 시리즈로 봐야겠죠? 자, 동키님 사루토비의 자 단조. 자, 파토스님은 지금 네 미나토에 친하대를 꼈습니다. 자, 친하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친하대는 리더 체인지가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서포터로 써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카드죠. 자, 동키 잘해주고 있어요. 자, 화둔까지. 다시 한번 풍둔까지. 자, 맵도 좀 넓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원거리 플레이 해주면서 사루톱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분위기 좋지만 여차하면은 불리해지면 각성 때려버려야 됩니다. 자, 사루톱이 각성 기술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자, 파토스 이번에 방어 안 됩니다.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바꿔치기 차는 도중에 썼다란 말이죠. 자, 이건 큰데요. 자, 파토스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동키님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정도 바꿔치기 많긴 하지만 그렇죠. 딸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두 번 경기 내주긴 했다고 했지라도 4강전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3-2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자, 파토스 지금은 일단은 시간을 끄면서 좀 운영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갑니다. 자, 동키 절대 먼저 바꿔치기 쓰면 안 돼. 파토스가 먼저 바꿔치기 썼습니다. 자, 풍둔 지금 인수만 시켰죠. 파토스가 지금 들이대서 막았어요. 자, 거기다 지금 친화대. 네. 대시 공격까지. 저런 거 하나하나 미리 눌러두는 동작 자체가 파토스님 지금은 경기를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 동키도 역시나, 동키는 약간, 네, 후발주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대0으로 여기서 라운드 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자, 나뭇잎에 진짜 정권 부패와 뿌리의 조합으로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파토스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뭐를 하면은 그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후반에 따라오는 선수여서 글쎄요, 단조의 풍둔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키님이 너무나도 쏠쏠이 잘 써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뚫리겠네요. 아, 이 정도 체력 차이는 많이 난다 볼 수 없죠.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단조. 자, 풍둔 피해주는 파토스. 자, 수비금 써주면서 나선한. 자, 동키 많은 데미지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 매치. 자, 동키 받고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카운터. 자, 정말 잘 막아주었어요, 동키. 자, 이거 먼저만 딸 수 있다면. 야, 지금 바꿔치기 없는 와중에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가드까지 깨주고요, 동키. 아, 정말. 야, 이렇게까지 가드 깨면 파토스님은 누를 버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제 2차 가드를 깨려고. 자, 파토스 근접에서 붙는 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풍둔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자, 한 번으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아, 그러나 진화대 인술까지. 자, 양쪽 모두 다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인술 한번 주고받고요. 자, 파토스 다시 한번. 야, 이건 너무 큰데요. 와, 이거는 동키. 자, 그러나 나선하는 밀어주는 파토스. 자, 공중. 자, 파토스 바꿔치기 없습니다. 아, 이거 상황이 동키님 좋아요. 그러나 파토스가, 아, 여기서 불타면서. 아, 진짜 지옥하게 단조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줍니다. 아, 마지막에 파토스님 따라가려고 그랬었는데 후반전에 근접에서 보여줬던 플레이와 인술 자체, 너무나 지금은 동키님이 한 번을 빗나가지 않고 정말 아프게 아프게 들어갔고요. 우리 파토스님이 후반전에 그냥 가득 깨지면서 거의 바꿔치고 하니까 거의 안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약간의 근접전에서 동키님도 파토스님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알겠다, 약간 해법을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결승전 매치 네 번째 경기까지 가보게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오늘 결승전에서 또다시 한번 치열한 경기로 갑니다. 자, 먼저 동키님부터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파토스님이 가장 올라올 수 있게끔 두 분께서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방금 경기를 가지고 오신 동기님부터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하나비아린. 자, 동기님은 하나비아린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토스님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두 분이 나오셨던 캐릭터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자, 동키님은, 아니죠, 파토스님은 하쿠와 자부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네 번째 경기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파토스님과 동키님의 경기 네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오늘 결승전 매치입니다. 파토스님과 동키님이 펼치는 결승전 매치. 현재 2대1로 파토스님이 앞서 있는데요. 자, 네 번째 경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은 두 분 캐릭터 모두 다 사실은 좋은 캐릭터들이긴 한데 글쎄요. 자, 파토스님께서는 학후에 좀 스틱어택이나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통나무 던지기. 자, 시작부터 굉장히 뜨겁게 경기를 펼치는데요. 자, 근데 파토스님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치기 관리에서 계속해서 동키님한테 지고 있다는 말이죠. 뭔가 한타가 지금 계속 밀립니다. 자, 이거 되게 좋지 않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동키님은 또 기적적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정말 바꿔치기가 이기고 있는데 체력이 지고 있는 이거를 못한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좀 아쉽고요. 체력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하나비가 나와보지만 상대는 더 공격을 갈 마음이 없어요. 파토스님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박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는 움직임을 좀 멈추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키님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가드 서포터를 발동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네, 파토스도 빈틈이 있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어요 동키. 자, 저기서 인수에 들어가고요. 자, 하나비 인슬 좋아요. 아, 그러나 빠져나오는 파토스. 자, 수든 써주면서. 자, 파토스 바꿔치기 또 없습니다. 스틱 어택으로 지금은 자보자로 평타 떨어지는 플레이 하려면 완벽하게 하던가. 아,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본인도 지금 헷갈렸던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완전 바꿔치기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의 그 타이밍을 동기 놓치지 않거든요. 자, 피가 슬슬 지금 떨어져가고 있는 동키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뭐 동키님도 뭐 이렇다기 뭘 해줄 게 없는 게 1라운드를 가져오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파토스님이 체력을 많이 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은 잘 이끌고 나가네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자, 여기서 야, 지금 이거 파토스 너무 크게 맞아버렸습니다. 통나무. 자, 린의 인솔 자체가 막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게 무슨 동작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후반전 지금 밤 12시 41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도 린의 기술 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린 자체가 뭐 차크라를 많이 보여주거나 뭐 나루토나 나선한처럼 뭐 화려한 기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통나무를 던진다라는 거 상당히 아픈 인술로 들어간다는 인술 자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파토스. 자, 수둔 좋고요. 저거는 하나비 인술 돌고 있는데 네, 리더 체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군요. 자, 자, 동키 근접점 지금 너무 좋아요. 빠지고 나오고요. 하나비를 조금 네, 아깝게 쓰는 감이 있긴 하는데 자, 가득 깼습니다. 자, 여기서 평타 다 들어가고요. 한번 띄우죠. 공중 가야죠 동키. 자, 동키 들어갑니다. 자, 파토스도 이제부터는 긴장 모드예요 정말. 자, 파토스 바꿔치기 없습니다. 아까처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자부자로 자, 뭐 가야죠. 아예 가려면 가야 돼요. 자, 뚫려냈습니다. 동키 들어가야 돼요. 자, 스틱어택으로 상대가 들어올 때 함정을 파보겠다. 자, 동키도 지금은 아, 여기서 디버이. 와, 이거는 정말 크게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자, 마지막 경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파토스. 그러나 가드를 깨고 들어가는 디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데미지가. 자, 양선수 모두 다 다시 한번 또 따라오는 그림을 만들었던 동키. 자, 학구 잘 봤고요. 자, 인술 바꿔치기로 왔습니다. 아, 파토스가 바꿔치기 없어. 아, 이거 파토스님이 지금 바꿔치기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자, 동키님이 지금 파토스님 상대로 2대1까지 만들어줍니다.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결승전 매치, 현재 시간 12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동키님의 뭔가 싸움의 그런 약간 직권 같은 그런 플레이가 약간의 좀 무리를 가면서도 이상하게 상대 바꿔치기를 앞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자, 글쎄요, 지금 파토스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말 생각하기 싫을 만큼의 승승패패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동키님은 패패 승승까지 지금 뭐 4강전 오전 3선승제 뚫고 지금 올라온 거 다릅니다. 이거 3대2로 올라온 거랑 달라요, 4강전이랑은. 방금 같은 네, 저도 지금 좀 솔직히 좀 당황했거든요. 이거 파토스님이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경기를 보면서도 동키님이 이거 왜 이렇게 잘 싸우지? 이거 왜 바꿔치기 이렇게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후반 집중력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완벽하게 그냥 대참승이었어요. 바꿔치기 거의 4개 다 있었거든요, 동키님은. 자, 오늘의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토스님, 동키님,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때 픽하시지 않으셨던 캐릭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아, 원래 룰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룰은 결승전 파이널 라운드일 때는 그냥 모든 캐릭터 다 허용이었거든요. 원하시는 카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시즌3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1회도 뭐 이제 뭐 시즌4지만은 그전 룰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자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파토스니 동키님께서는 원하시는 캐릭터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카드 고르시는 거 가능합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결승전 매치 파이널 라운드로 갑니다. 자, 1회부터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경기 진짜 마지막 경기까지 가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요. 자, 과연 동키님께서는 갑자기 그 글쎄요 메카나루토를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메카나루토가 파토스님한테는 통하지 않았죠. 자,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거는 모두 다 처음이기 때문에 캐릭터들 고름에 있어서 상당한 지금 고민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대가 뭐를 고를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하다고 만나서 더 강한 캐릭터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지금은 동점인데 말이죠. 자, 파토스는 주고의 페인. 지금은 이거 하나 꺼내든 거죠. 주고 자체가 평타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오늘 누구도 고르지 않은 카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파토스. 자, 주고를 꺼내들었습니다. 페인의 주고. 자, 그리고 동키님 또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비토에 그리고 네, 이타치를 골라줬는데요. 자, 처음부터 정말 오이죠. 이제 한 번씩 인수를 날려주면 오이를 날려주면서 걸리면 좋다라는 식으로 한번 넣어주는 플레이, 저런 거 좋습니다. 자, 잡기 좋아요. 벽으로 몰아대면서 잡아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페인의 이런 플레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신라 천적까지. 자, 파토스 움직임 너무 좋아요. 바꿔치기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자, 위기를 지금 잘 그러나 여기서 카운터 실수하면서 자, 동키. 자, 지금은 잘 봤습니다. 만상처린 당하지 않았고요. 자, 만상천이 막아주고요. 자, 염둔 아마테라스. 자, 파토스 지금은 정신 없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신라 천적까지. 아, 동키 저런 거는 좀 봤어야 됐는데. 자, 가득해졌습니다. 들어가죠. 주고 평타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치도 좋아요.
자 지금 페인을 잡긴 들어가진 않았지만 만상천인. 자 까마귀 대시로 빠져나오면서 오비토를 이어주는 동키. 자 병타 계속 들어갑니다. 파토스 바꿔주기 없어요. 이거 무조건 따야 됩니다. 자 그러나 상대 잡기를 공중플레이로 지금 대시로 박아버리면서 아 동키가 지금 병타로 이어주면서 잘 끌고 나갔고요. 먼저 바꿔주기 찹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파토스 먼저 가면 안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냥 파토스 어? 자 바꿔주기 차긴 찬데요. 자 화둔 와 잘 봤습니다. 파토스 자 주고인술 아 동키 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데미지 많이 달았죠. 자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꿔치기가 그래도 있는 자가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바꿔치기 먼저 때리면 동키 가능해요. 병타 넣어주고 화둔까지. 자 양선수 모두 다 거의 비등비등한 체력으로 여기서 신라전적으로 아 첫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파토스 자 그러나 동키도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체력 차이 많지는 않거든요. 자 기습 아마테라스. 자 그러나 먼저 기습을 당하면 안되죠. 동키 계속 가는데요. 파토스 자 까마귀 대시 이거 뒤따일 수 있어요. 자 가드 잘했고요. 만상철이 빨립니다. 자 그래도 동키가 이 와중에 바꿔지기 싸우면 잘했습니다. 지금 자 체력 많이 차이나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렇죠. 자 지금 안 끊었으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 한 줄을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체력 차이 결승전이라면 더욱더 크다 할 수도 있겠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해 낼 수도 있거든요. 동키님이 자 파토스님이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자 화둔 아마테라스까지 이거 너무 보이게 들어간 감이 있고요. 아 동키님 체력 달면 안 돼요 지금. 자 바꿔치기 아 카운터까지. 방금 파토스니 카운터 너무 좋았습니다. 분명히 위기였거든요.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동키가 갑니다. 자 평타 때려주고요. 상대 페인 가는 척하면서 가지 않았죠. 양손도 모두 다 차크라 채워주면서 시간을 한번 끌어주는 모습. 자 동키 바꿔치기 찹니다. 다 맞아야 돼요. 다 맞는 게 현명한 겁니다 지금은. 자 먼저 바꿔치기 싸움에서 완벽하게 자 동키 자 한 번만 따내올 수 있다면 한 번만 따내올 수 있다면 이거 경기 반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파토스 상대가 내 바꿔치기 없는 거 알고 올 걸 아니까 멀리서 원거리 잡기 유도 아 다시 한번 잡기까지 와 진짜 운영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파토스 신라전적 동키 맞았어요. 무너집니다. 아 후반 집중력 운영력 파토스 뭐 하나 지금 떨어지는 게 없이 완벽한 콤보로 병타를 들어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 정말 잘 짰습니다. 아 동키 바꿔치기 자 그래도 차는 도중에 반갑게도 데미지까지 줬는데 글쎄요 너무 어렵긴 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순간이어서 까마귀 대시 빠져나오는 동키 아 신라천자 맞지 않았고요. 가득 깨야 돼요. 가득 깨는 까마귀 대시 야 벽 반대로 끌어나 따라가는 동키 좋습니다. 지금은 차크라가 없었기 때문에 대시 받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여기서 마지막 신라천정으로 장착하고 나오는 아 마지막은 근데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페인과 주고 자체가 머리도 주황색의 아카츠키 복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페인으로 빠지고 나오면서 페인이 두 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마지막 신라천정을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던 간에 정말 전략과 운영의 승리 제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오늘 결승전 매치 아 파토스니가 동키님의 경기 정말 치열한 경기 아 정말 그 마지막 모습을 과연 동키님이 정말 제 말처럼 주고를 반대로 알았다면 진짜 소름이었던 거고요. 아 너무나도 치열했던 경기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끝에 파토스님이 동키님을 상대로 3대2로 오늘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네요. 아 제1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대회 첫 우승자로 시작한다라는 거 오늘 비록 전승을 깨졌지만
자, 그러나 이것도 엄청난 거죠. 오늘 렌지님과 훈녀님이 있었던 조거든요. 아, 파토스 정말 힘들게 결승전 진출해서, 아니죠, 결승전에서 힘들게 우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얘 맞서 싸운 동키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4강전에서도 끝날 수 있었어요. 결승전에서도 더 일찍 2-0으로 지고 있을 때 사실 페페 승하는 것도 힘든데 페페 승승까지 이끌어 나갔다라는 거. 후반전에 바꿔치기 싸움에서 한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두 경기를 연달아 계속 이겨줬다라는 거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아, 분명히 이 선수도 언제든지 결승 올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오늘 키올님, 베델님, 엔요님, 파토스님, 렌지님, 훈녀님, 동키님, 이지스님, 벤체, 파치화, 쉐이프님이 참가했었던 제1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결승전 매치 파토스님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루토 멀티리그는 매주 일요일날 밤 9시에 트위치 방송에서 지원이 되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을 추첨을 돌려서 아쿠아쿠 카페,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리고 젤라또 꼬부기를 2인 메뉴를 총 세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 또 그리고 우리 또 저희 카페가 리그를 후원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도 카페도 한 번씩 또 홍대 아쿠아쿠 카페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대회도 야무지게 후원하고 야무지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